사모님들, 또 청소년부, 청년, 또 어린이부, 유치부까지 오늘 첫 시간으로 Young Kids on the Run 제1탄 오늘 만날 친구는 청소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강한나 친구 회장님, 친구라고 안 했는데 회장님을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청소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 강한나라고 합니다. 강한나 친구예요. 어르신들도 잘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이름 기억하면 참 중요해요. 저는 이은영 목사입니다. 다 아시죠?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자, 비대면으로 어택트라는 시대가 이제 열려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강한나 회장님은 어떻게 요즘에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평상시에. 학교는? 일단 학교 다닐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이제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맨날 아침에 자가진단에 들어가서 제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고 이제 맨날 4시간마다 열 재고 그런 것이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그런 것은 일상이 돼서 익숙해졌습니다. 아, 일상이 돼서 익숙해진. 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을 편하게 만날 수 없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또 쓰면서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려가지고 아, 강한나 회장님도 참 일상에서 많은 이거 터치 체크, 열 체크하고 그것도 4시간마다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4시간마다 열 체크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학교 생활이랑 병행하면서 참으로 고민스러운 것도 많고 친구들하고도 막 신나게 놀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마스크는 꼭 써야 돼요. 참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갈지 참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강한나 회장님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는 아무래도 고3이다 보니까 입시가 제일 큰 고민이겠죠. 아, 입시. 고3입니다. 청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고3, 진짜로. 그러면 진로는 어떻게 고민이 많이 되겠네요? 네, 입시랑 진로랑 연관이 아마도 되어 보니까 요즘 정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마음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공부 안 하고 놀았습니다. 주일 인문계를 봤는데도 놀았습니다. 주일에도 가서 보충 수업을 하고 자율학습 해야 되는데 가서 대자로 뻗어서 잤습니다. 웃기죠? 이런 경험들이 저는 제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다니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또 이번에 12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 날짜 어떻게 돼요? 12월 3일. 12월 3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12월 3일 날 입시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피아노 연습을 하고 계셨잖아요. 제가 뒤에서 들었는데 너무 피아노 언제부터 치시는 거예요? 집에서 언니 오빠가 레슨을 하고 있었는데 재밌어 보여서 초등학생 6학년 계속 하다가 중학교 보니까 이제 아마도 학업을 요즘에 되지 않나 싶어서 그때 잠깐 중단하고 그 반주만, CCM 반주만 되어다가 고등학교 와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아요? 부모들이 우리 강한나 회장님이 그 피아노 치시는 그 소리와 모습을 보면 반하실 거예요. 네, 한번 제가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노가 나의 삶이다. OX. 오. 강한나 친구 회장님은 피아노가 삶이래요. 정말 근데 실력이 남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교회의 믿음의 자녀로 우리 강한나 회장님 앞으로 연길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 중에 좀 어려운 면이 있다. 아, 원래 일단 청소년도 예배될 때 특히 원래 친구들이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와서 애들이 너무 보고 싶고 벌써 못 본 지 한 반년 지났네요. 너무 보고 싶어서. 맞아요. 역시 회장님다운 교장 아닙니까? 친구들이 보고 싶고 예배드리고 같이 많이 예배 드렸었는데 코로나19가 온과 동시에 예배를 같이 못 드린다는 거. 그리고 청소년 친구들, 회장님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서든 이 영상을 본다면 우리 회장님한테 한번 카톡도 해주고 야 너 나 보고 싶었다며 이런 얘기도 해주고 참 좋다야 그런 얘기도 해주고 서로서로 대화도 하고 카톡으로 소식들 주고받으면서 이제 코로나가 조금 이제 지나가면 언제든지 예배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날을 위해서 서로서로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강한나 회장님이 앞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나 자신에게 아니면 뭐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어렵죠. 네, 아 정말 어렵네요. 아니 갑자기요. 보면은 내가 목소리 딱 생각나는 게 나 자신에게 바라는 점. 야 강한나 너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해봐. 용기 이렇게 이런 말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성경 말씀 자세히 기억 안 나는데 하나 제가 개미처럼 부지런히 부지런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연습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부지런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목사님도 부지런하게 게을러지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짧게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때요? 아 재밌고 갑자기 요청을 했는데 아 재밌어요. 저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자 제가 타이밍이 딱 맞게 한나 회장님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기도 했고 갑자기 제가 피아노 연습하는 한나 회장님에게 요청을 잠깐 드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나 회장님한테 피아노 제일 잘 치는 거 앞에만 살짝 그러면서 풀어진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저 정말 아니면 CCM 중에 옛날에 반주했던 것 중에 내가 제일 요즘에 이런 찬양이 제가 자주 지금 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찬양 CCM CCM으로 MG으로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이거는 용키즈 언더블럭입니다. 같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하는 건데 때마침 한나 회장님이 교회에 와 있고 해가지고 잠깐 만나는 시간을 첫화로 가졌습니다.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한나 친구에 대해서 또 알게 됐고 저도 이제 소소하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많이 아셨죠? 청소년부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하고 자기가 또 매진하려고 하는 거에 집중하려고 하고 부지런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소년부를 위해서 정말로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한다 회장님의 CCM 제목이 뭔가요? 직선이요. 직선이요. 예 알겠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이렇게 강한 하나님과 함께 짧은 시간